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뭐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조금만 있어가지고 이 색이 빨간색이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동상방에 나가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쁜 색이 이만큼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장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장미. 네, 동그라미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비슷비슷하게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비슷해 보이죠? 굴려보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알수 있어요. 비슷하죠? 그럼 통과? 근데 너무 작고 한 개는 너무 크고 막 그런 거 해봤다 따면 안 돼요. 비슷하죠? 통과? 그냥 이렇게 막 잘라놓고, 10개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되네요. 동글동글 동글 하면 돼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거나 동글동글 동글동글 너무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크기만 적당하게 비슷하면 돼요. 네, 10개를 만들었어요. 한번 세볼게요, 제가. 네, 10개를 만들었어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10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꾹 눌러요. 꾹 누른 다음에, 죄송해요. 안 떨어질까 조심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이쪽쯤에다 두고, 또꾹 눌러요. 보이세요? 하고 꾹 눌러요. 꾹 눌러요. 꾹 누르고, 크기 비슷해야지 예쁘겠죠? 미니까 누르고, 이건 너무 작다. 누르고. 이렇게 애벌레 같죠? 10개니까. 애벌레, 꼼질꼼질꼼질. 그 다음에 돌돌돌 말으세요. 모양이 나는 쪽으로. 돌돌돌돌돌. 짜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쪽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장미. 이쪽은 장미 아니에요. 이렇게 끝에 부분. 나뭇잎을 만들고 싶은 분은 초록색이 제일 없어서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잎사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방울 모드 해가지고.
어때요, 장미? 네, 재밌었어요. 오늘은 제가 장미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어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하고 장미 이렇게 살짝 이쪽을 펴주세요. 그러면 더 예뻐요. 이렇게요. 어때요? 더 예뻐질 것 같잖아요? 머리핀? 머리핀이랑 비교했을 때 머리핀 어때요? 머리핀이랑 비슷한가요? 네. 네,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장미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바이바이!